한국 불교 대표 선지식 진재법원 대종사는 마주도일 선사의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타파해 향곡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았습니다.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진재 대종사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서구 스님을 은사로 1953년 출가했습니다. 같은 해 해인사에서 서구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58년 해인사에서 해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1967년에는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경허선사, 해월선사, 운봉선사, 향곡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 법맥을 이어오신 석가열의 부촉법 제79법손이십니다. 이후 무차선 대법회와 국제 무차선 대법회 등을 열며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했습니다. 진재법원 대종사는 계율을 받들어 청정히 하고 끊임없이 정진에 화합하며 중생에게 널리 법을 펼치라는 과제를 내렸습니다.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주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정 추대식이 봉행되겠습니다. 저희 BTN 불교TV에서는 조계종 제13대 종정 징재법원 대종사의 추대식을 특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법산 스님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예. 지금 식장에 이렇게 자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진재스님 추대식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네. 여기 와서 그 의의를 네. 함께 느끼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주 참 더 큰 의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종정 추대법회는요, 종단의 원로 및 중진 스님을 비롯해서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만여 명이 참석해 신임 종정 이하의 취임을 축하하고 또 불교 중흥을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아, 법산 스님. 예. 종정, 종정 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종정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위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종정은 부처님의 법을 계승해 온 그 한 종파의 네. 가장 어른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법을 상징하고 또 계승을 상징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처님의 법을 법답게 지켜내려갈 수 있도록 네. 잘 보살펴 주시고 지도하시는 그런 가장 법적인 진리적인 의미에서 예. 가장 어른이시고요. 이제 추앙받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정 예하라고 칭하는 그렇죠. 종정 예하라고. 네. 오늘 종정으로 추대되는 진재법원 대종사는 남진재 북송담이라고 회자될 정도로 한국 불교계를 그야말로 대표하시는 선승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경어시님이 근래 네. 예, 한국 불교를 가장 발전시켰는데 예, 그 불교라는 그 테마 속에서 선이라는 선수행을 가장 크게 그 발전시킨 분이 이 경어스님입니다. 네. 그 경어스님의 문화에서 만공스님이라든지 수월스님이라든지 여러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송담 신인과 그 진재 신임이 네. 그 법을 이어온 대표적인 수자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명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스님. 계시기 네. 앞서서 명종이 시작됐는데요. 청정도
추대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서 원로의장 종산 스님, 교고본사 주지, 종일위원 의원 등 주요 스님과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 통합민주당 한명숙 대표 등 정관계 인사, 세계 종교관 대화 지도자지요, 랍비, 잭 벤포라드 등 외빈을 포함해 사부대 중 만여 명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재법원 대종사의 추대식과 함께 말이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통합종단 50주년이 되는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모로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종적예학계에서 예, 들어오고 이제, 계십니다. 예, 등단하려고 이제 예, 그 법회장으로 들어오시네요. 네.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빗방울이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행장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진재대종사는 불조 79대 법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네. 예, 그것은 세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제일 처음에 초대로 이은 분이 그 가습존자입니다. 네. 마가습존자로부터 인도에서는 28조에서 달마대사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중국의 초조가 된가 동시에 네. 여섯 번 전해서 6조 해능에 전하게 됩니다. 그럼 6조 해능이 중국에서는 제 6조가 되는데 전체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 초조로 시작해서는 33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삼삼조사라 해서 33조사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태고 보호신님께서 서곡 천공신임의 법을 이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경어스님이 75대 법손이 됩니다. 아하, 네. 75대 법손이 되고 그 뒤를 해월스님, 운봉스님, 향곡스님으로 해서 진재스님이 제 79대 세가모니 부촉법인 정통 분맥을 잇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예. 자, 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재법원 대종사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이 13대 종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계종의 역대 종정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종정이 이제 외정 시대부터 시작하자면 여러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13대라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예, 조계종 그 62년 통합종단 이후로 13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초대 종정은 효봉신임입니다. 그리고 제 2대 종정이 이제 청담신임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3, 4대에 그 고암신임이 되시고, 네. 5대에 서홍스님이 됩니다. 서홍스님이 되고, 그 다음에 6, 7대에 해인사 네. 승철스님께서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8대에 서암스님께서 종정을 지내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9대의 통도사 월화스님께서 종정을 하시고, 네. 그 다음 10대 종정으로서 해인사에서 해암대종사가 종정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1대, 12대에 바로 직전 종정이신 법전대종사께서 예. 종정을 역임하시고, 예. 오늘 제 13대 종정으로 그렇죠. 진재법원 대종사께서 추대되게 되는 참 좋은 잔치스러운 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네. 제13대 종정 추대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기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는 악단 반주에 맞추어 합창단과 함께 노래로 하겠습니다. 하늘 땅 구절을
이어서 임묵 스님의 집전에 맞춰 한글 반야신경을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제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원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과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사리자여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승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에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바라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파라승 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종추대식 봉행위원장이신 총문장 자승스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봉행사 생명과 희망의 계절 봄이 시작되는 즈음입니다. 스치는 바람결에 봄이 섞여 있음을 느낍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봄을 읽을 수 있는 나날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때 우리 교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의 아를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부대중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할 뜻깊은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제대종사를 교단의 제13대 종정으로 추대합니다. 종정회학께서는
수행의 길을 오롯이 걸어오신 수행자의 표상이십니다. 경어, 해월, 운봉, 향곡 성사로 이어지는 성가의 법맥을 계승하여 부처님의 법등을 크게 밝혀드신 분이 바로 종정 애야이십니다. 애야께서는 그 수행력을 바탕으로 때로는 조실이 되고 때로는 법주가 되어 후학과 사부대중을 이끌어주신 큰 선지식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이 종정애야 추대는 사부대중의 큰 간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통합정단 출범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반세기 동안 우리는 도제 양성, 역경, 포교를 3대 지표로 삼아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자성과 세신결사를 오늘과 내일의 과제로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불교가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이며 사회와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길은 분명하나 힘과 슬기와 의지는 모자랍니다. 오늘 우리가 추대하는 새 종정 애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정직력과 지혜의 덕화로 가르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교단의 자전과 도약의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는 소중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는 해결해야 할 만한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가 절실합니다. 경제민주화를 포함하여 크게 훼손된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이태로운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불의와 불공정을 타파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일으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으며 인간과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종교적으로 응답할 책무가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그 실천의 앞자리에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새로 모시는 종정애야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종정스님의 지도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교단,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교단으로 탈바꿈하는 다짐의 시간이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는 일은 수행자에게 덧없는 다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대와 사회에도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가 교단의 발전, 국민들의 행복, 나라의 평화가 실현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사스러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로 대덕 큰 스님들, 내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햇살이 만물을 가르듯 종정 스님의 덕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두루 미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6년 3월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이어서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되신
진제법원 대종사의 행장을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배우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정이하로 추대되신 종정이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정이하의 법명은 윗자는 법이며 아랫자는 원입니다. 법포는 윗자는 진이며 아랫자는 제입니다. 출가 이후 각화사 동암, 선산 도리사, 오대산 상원사 및 원래 묘 간음사 등 제방선원에서 평생을 수선안거로 지내셨습니다. 종정이하께서는 1934년 경상남도 진해군 삼동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53년 서구 스님을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하셨고 1958년 해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셨습니다. 1967년 묘관음사에서 대오 견성하여 향곡선사로부터 법을 인가 받으셨으며 경어, 해월, 운봉, 향곡으로 내려오는 정통 법맥을 이어 불조의 제79대 법손이 되셨습니다. 1971년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를 창건하시고 현재까지 조실 스님으로 계십니다. 1991년 선학원 이사장과 중앙선원 조실을 역임하셨고 1994년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로 추대되신 이후 현재까지 납자를 제접하고 계십니다. 1996년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을 2011년까지 역임하셨으며 1998년과 2000년에는 백양사 무차선대회 법주를 맡으셨습니다. 2000년 조계종님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을 역임하셨으며 2002년 부산 해운정사 국제무차선 대법회 법주를 맡으셨습니다. 2003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되셨으며 2004년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셨습니다. 2009년 부산 백스코 백고자 대법회와 2011년 미국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가나선 대법회 법주를 맡으셨습니다. 2012년 미국 국가 조찬 기도회 60주년 행사에 참석하시어 국제적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법문을 하셨습니다. 2012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추대되셨습니다. 큰 스님의 저서로는 돌 사람 크게 웃네, 선 백문답, 고담 노골, 석이는 물을 깃고 목련은 꽃을 따네, 그리고 종정이하의 법어집을 형각스님과 세계적인 불교 석학이신 버스웰 교수가 번역한 Open the mind, see the light, 마음을 열고 빛을 보라 등 다수가 계십니다. 이상으로 종정이하의 행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로회의 의장 스님의 추대사를 부의장 미룬 대종사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안전자리에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추대사 일륜고월랑중천 적야금풍선한림 두두명명물물료 분양만산전면면 둥글고 고고한 달이 하늘 가운데 밝게 빛나고 고요한 밤 금품이 찬습해 부니 모든 것이 분명하고 또렷하도다. 성한 향기는 산을 가득 채우고 면면이 이어가는구나. 산승의 생각 또한 오늘 이 법석의 기운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봉기운의 얼굴을 내민 초록의 공명과 어린 초동들이 손에 든 봉꽃, 불자님들의 얼굴에 핀 미소꽃 또한 자비로운 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봉기운의 대법석에 함께한 까닭은 진제대종사를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종으로 추대하기 위함입니다. 종종이라 함은 그야말로 한국불교의 법통과 종지의 계승자이며 수행과 법력의 위력을 발하여 불자와 우리 사회 진리 근간을 제시하는 법의 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봄볕 희망과 음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물론이요 국민들의 마음은 여여하지 못하고 그 형국이 흡사 칠흑 같은 밤에 별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나침반도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할 것이니 산승의 마음 또한 그리 편치만은 않습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두운 중생들의 마음은 오직 목전의 이익에만 가치가 있고 맹신의 징표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연민하고 거듭 연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한국 불교와 우리 종단 역시 이러한 위기의 도래에 그 책임을 통감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오직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갈 것을 발언하고자 하는 대결사를 실행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위로는 부처님의 법을 올곧게 받들고 실천할 것을 발언한 500비구의 결집에 담긴 참 의미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불조의 해명을 되새겨 청정수행 공동체와 자비보살 구행의 공동체로서의 위의를 복원하고자 했던 한국불교의 정화 울사를 되새겨 발심해야 합니다. 오늘 조계사 앞마당에 우리의 미래인 어린 불자와 희망을 노래하는 불자 국민들이 함께 손을 모아 13대 종종 진제법원 대종사의 종종 추대를 지극한 마음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가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까닭은 진제대종사야말로 모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구현하여 진일보하고자 하는 한국불교와 모든 생명의 화학과 상생을 도모하여 신문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세계 만방에 희망의 공성을 울릴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산성 또한 인연 대중들의 밝은 지혜의 마음에 함께해 기꺼이 종종추대에 일심정의하는 바입니다. 종도의 한 구성원으로서 종종이하는 부디 자애를 드리운 금강같은 가르침으로 종단을 이끌어주시고 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살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한 일체 종도와 인연 대중들은 새로운 종종이하를 중심으로 종단의 원흉 살림을 완성하고 그 가르침을 받도록 종지 정풍을 굳건히 할 것이며 위범망구의 정신으로 종종 이해함 및 총무원장 자성생과 함께 5대 결사를 원만해양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대독. 이어서 추대식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신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진제법원 대종사님의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종 추대식을 모든 불자 대중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불교는 삼국시대 전래된 이래 우리 민족과 고락을 함께한 민족의 종교입니다. 자비와 상생을 실천해 나라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었고 국난이 닥칠 때면 불굴의 호국정신으로 국가를 지켰습니다. 오늘 조계종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대되신 진제종정예하는 이처럼 유구한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가실 분입니다. 종정예하는 한국불교의 법맥을 잇는 대표적 선사이십니다. 향곡선사로부터 가르침을 전수받아 뜻깊은 법문과 밝은 해안으로 한국불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음 닦는 수행을 생활화해 큰 자유와 밝은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운 정사를 창건하였습니다. 동화사 봉암사에서 많은 선승을 양성하였고 뉴욕 관화선 대법회를 개최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널리 펴고자 하셨습니다. 정정으로 추대되신 뒤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서 모두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아직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하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예하는 또한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남과 더불어 참다운 평화를 이뤄 하나된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연 간, 지역 간, 빈부 간, 세대 간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와 모든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혀 온 국민이 화합하고 나라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종종예하의 추대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고승대덕과 내외기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봄에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법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8일 대통령 이명박 대독. 다음은 종정이하의 추대식을 축하하는 헌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랍비 잭 벤포라드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During Master Gingy's recent visit to the United States, I was deeply honored to invite the religious leadership of New York City to meet with him, hear his words of peace, and be informed of his unique meditative practice. The response from all there was profound admiration, appreciation, and respect. He received a standing ovation. Later, in Washington, D.C., before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Luncheon, comprised of leaders of Congress, the Senate, and ambassadors from all over the world, I was again grateful to be asked to introduce Master Gingy and to read in English the transforming message he delivered to thousands. Again, the response was extraordinary and his reception warm and generous. Finally, it is of the greatest honor for me to be here with you as we pay homage to Master Gingy for all that he is and for his commitment to peace in the world. All religions strive for authenticity about truth and about oneself as a means of attaining peace, both within and without. The Ganwa Son meditation of Master Gingy is a significant and unique way of investigating one's true self and of finding realization. Such a practice cannot help but bring about greater peace and greater justice in the world. As Master Gingy spread his message of peace in the United States, it is my hope that he will continue to do so in Europe and in all other areas of the world. Based on the response so far in the United States, I am sure that he will become recognized beyond the borders of Korea so that all individuals with love, hope, and work for peace will be inspired through his teaching. Thank you very much. 말씀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잭 벤프라드님은 종정이하께서 가나선 대중화를 위해 지난 1월 미국 방문길에 오르셨을 때 인연을 맺어서 종정이하의 수행 덕화에 깊은 감명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가불자를 대표하여 중앙신도회장 김의정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헌사 불법승 삼보님께 일심으로 기하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정예하 진재법원 대종사님을 모시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간절히 모아 봉축합니다. 아울러 이 기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로 대득 스님들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진대 제동사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에서 우리 모두가 아픔을 함께하며 동체 대비에 대승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종정예하의 이 가르침은 불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보살 정신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음 닦는 수행의 생활화를 통해 참다운 평화와 하나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계호를 받들어 정정히 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화합하며 중생에게 널리 법을 펼치라. 내려주신 교실을 받들어 신도 대중은 앞으로 삼보호지와 불교 중흥을 위해 신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3대 대한불교 조계종 진제 종정예하의 덕화의 예를 올리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 삼보의 무량 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님의 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대덕 큰 스님과 사부 대중 여러분, 삼보에 귀의합니다. 진제 법원 대종사께서 대한 불교 조계종의 제13대 종정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의 정맥을 이은 종정 스님께서는 동양 정신문화의 정수인 간화선을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당대 선지식의 최고봉이십니다. 종정예하께서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를 주셨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자기를 돌이켜 봐야 참 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정예하께서 베푸시는 진리의 말씀이 이사와 승속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시비 분별을 떠나 크고 밝은 지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는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리 밖에서도 듣게 되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저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참나를 찾으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미국 상원의원 제임스 인호프님과 미국 기독교 최고 종교 지도자인 더글라스 에반스 코우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정예하를 법상에 모시겠습니다.
종정이하의 표상인 불자를 원로회의 부의장 미룬 대종사께서 봉정하시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종정예학계 법장을 봉정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이학계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종정의학계 법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청법계는 집전 임목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어에 앞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좌파 천성 정액상하니 새 출세간 불사이로다. 봉하의 원성 우생인하면 일초지기 예래지로다. 일천성인의 이마이열을 밟아 파하니 세간과 출세간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하이미로다. 주장자 아래 남이 없는 진리를 뚜렷이 이룰 것 같으면 한번 뛰어서 부처님지에 이름이로다. 정멸열반이 즉시 인이예지요 인이예지가 즉시 정멸열반이라. 정멸열반이 곧 어질고 외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이요 어질고 이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로움이 곧 정멸열반이라. 진도이행의 후행천이로다. 참진리의 도를 행하며 바람이 불매 풀이 누움이로다. 임비남은 지단이요 마수하면 모장이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이면 털이 길다 하였으니 나고 날정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하고 의심하여 일념이 지속되게끔 노력할지어다. 금생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느 생에 나고 죽음을 매나리요. 참나 가운데 밝은 지혜가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복가득이 갖춰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큰 자비가 갖춰져 있으며 참나 가운데 대안락과 평화가 갖춰져 있음이로다. 이 참나를 바로 알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만인 앞에 진리의 전을 패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자유자재합니다. 지금 서구 지식인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인간성 회복의 대안으로 가나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참선을 해야 되느냐? 마음의 가지가지의 갈등과 잡념을 없애고 진리에 이르는 가장 지름길은 오직 참선뿐입니다. 일생생활 속에 이 참선을 잘 함으로써 편안한 나날을 보내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쟁직부덕이요 양직유여라. 만냥의 황금도 다툼엔 부족함이나 서푼 황금이라도 사냥하면 남음이로다. 사해 오호 행제들이여 온 세계가 한 집이요 만가지 현상이 나와 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곳에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보살핍시다. 삼포 금수족하고 수마 어해군하니 사는 모든 새와 짐승을 안아 기르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베풀고 물은 모든 고기와 어패류를 양육하며
인류와 무정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니 상과 물과 같은 덕행을 행하여 통일과 세계 평화를 앞당깁시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한민족의 정신사를 주도할 절실한 염원인 하도는 한반도의 남북이 함께 비폭력 자비무적의 정신을 실전함으로써 지혜강맹이 밝아 대결구도가 허물어지고 평화가 충만한 대합의 장에서 남북동포가 하나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자손만대로 물러줄 통일조국을 성취하여 세계 평화를 이끌어 우뚝 솟는 대한민국이 될 그날이 멀지 않아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진리의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고희언을 하처맺고 두두물물 행고풍이로다. 말년토록 빛나는 것을 어느 곳에서 찾을꼬. 두두물물이 고풍의 진리가 드러남이로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진계. 제13대 종정이하 추대식을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김회경 불자의 지휘로 조계사 합창단과 오누름 국악관현악단이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13대 종정 진재법원 대종사의 추대식이 여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종정 추대식이 이렇게 끝났는데요.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세기를 지내면서 정화종단에 네. 참으로 의의 있고 뜻깊은 희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정 시인께서 새로운 도약의 조계종단 내지는 국민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법을 해 주셨고요. 네. 참 나를 찾음으로 인해서 남북 통일과 네.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다 우리 함께 새롭게 정진하면서 네.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참된 정신 세계를 물질 세계를 영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길로 가자 하는 그런 참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모든 사부대중이 이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지켜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정말 오늘은 이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추대식이라는 한국 불교계에서 중대하고도 정말 큰 일을 치렀습니다, 스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국민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건 참 경사스러운 일이고 네.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종교를 초월해서 정신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별과 차별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합으로 함께 갑시다. 네, 자 오늘 좋으신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계율을 받들어 청정히 하고 끊임없이 정진하여 화합하며 중생에게 널리 법을 펼쳐라. 온 세계가 한 집이요. 또 만 가지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니 우리 모두 고통받는 이웃과 중생이 있는 그곳에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한 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보살피자. 제13대 종정 진재법원 대종사는 이렇게 교시와 법어를 통해서 수행과 화합 그리고 보살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대식은 조계종 나아가 한국 불교를 자정 쇄신하고 간화선을 세계화하겠다는 조계종 종정 진재법원 대종사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불교TV에서 보내드린 특별 생방송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재법원 대종사 추대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